생선 양념구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는 칼집을로 곱게 다지고, 마늘도 슬라이스 해서 채소로 깊게 다집니다. 참기름 1큰술, 간장 1작은술을 넣어 된장을 만들어 두고 고추장 양념을 만듭니다. 고추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물을 약간 넣어 양념장 농도를 맞춥니다. 생선은 칼날로 앞쪽에 비늘을 제거하고
뒤집어서도 비늘을 제거합니다. 가위로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꼬리도 자릅니다. 이때 V자로 자르기도 합니다. 생선 양쪽에 아가미를 제거하고 아가미 쪽으로 나무 젓가락을 넣어 내장을 빼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키친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뒤로 칼집을 넣고 소금을 뿌려둡니다.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만들어 둔 유장을 발라 식용유를 바른 석쇠 위에서
촛불구이를 합니다. 이때 약 80%를 익힙니다. 다시 접시에 양념장을 골고루 펼쳐서 생선에 양념장을 골고루 바릅니다. 다시 석쇠 위에서 익히고 나머지 양념을 덧바르면서 완전히 익혀줍니다. 완성 접시에 머리는 왼쪽, 내 쪽이
앞으로 오게 담아 제출합니다. 생선 양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